디바이드는 나누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건 주로 조각을 의미합니다. 디바이드, 조각을 낸다 이 말이에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각형 스퀘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3 곱하기 4. 여기가 3이고 저기가 4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3, 여기가 4. 너비가 4고 높이가 3이고. 그렇죠? 그래서 12는 3 곱하기 4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2 곱하기 6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6.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서로 다르네요. 통일. 자,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혹은 1 곱하기 12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12가 되면 둘, 보자. 헤아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여기까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2. 그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가 되거나 2 곱하기 6이 되거나 1 곱하기 12가 되거나, 그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때 3과 4와 2와 6, 그죠? 이러한 것들을 다 12의 팩트라고 얘기합니다. 팩트라고도 얘기하고 디바이드라고도 얘기를 하죠. 디바이절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용어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것이 이 3입니다. 3이 is a divisor of B. B의 divisor라고 하면은 B라고 하는 것은 10이죠. 12의 만약에 3이 12의 divisor. 그죠? 앞에 if. 그러니까 3이 12의 디바이즈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3은 어떻게 되나요? 3은 12의 팩트라고 불러요. 팩트. 이제 팩트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12는 3의 멀티플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플. 3을 뭐로 곱해서 나오는 수란 뜻이에요. 멀티플.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말은 곱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3에다 뭔가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다. 그리고 12는 뭐예요? 12는 3에 의해서,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죠. 그렇죠? 3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divisible이라고 표현해요. divisible. 그럼 D에 BL이가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divisible라고 하는 건 나눈다 말이죠.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돼요. 12는 3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가 있다. 12는 3의 멀티플이다. 혹은 3은 12의 팩트이다. 혹은 3은 12의 디바이즈다. 디바이절. D-O-R 붙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할 수 있는 뭐뭐뭐뭐 사람을 주로 주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12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3은 사람이 아니고 숫자죠. 숫자인데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화, 의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발음이 좀 정확하지가 않는데 의인화. 3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사람인 것처럼 3은 12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디바이저. 그리고 3은 12의 팩트이다. 그리고 12는 3의 멀티플이고 12는 3에 의해서 divisible,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용어들 하나, 둘, 셋, 네 개의 용어 divisor, factor, multiple, divisible.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수와 수학을 공부할 때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야 될 용어들이니까 지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